1099회 로또 당첨번호 예상 꿀팁 가이드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1098회 로또 당첨번호가 나온 순서는요. 24번, 16번, 41번, 43번, 21번, 12번, 보너스 번호 15번 순이었고요. 우리 맨사 전략노트의 핵심인 짝꿍수에서는 7번의 짝꿍수 5개 중에서 당첨번호 2개, 26번의 짝꿍수 5개 중에서 당첨번호 2개, 33번의 짝꿍수 3개 중에서 당첨번호 2개가 나와서 7번, 26번, 33번 3개 번호에서 당첨번호 6개 모두 다 잘 나왔습니다. 맨사 전략노트 네, 꼭 체크 활용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2길 특급 빠른 등기로 맨사 전략노트를 잘 보내드립니다. 아, 맨사 전략노트 교보문고 전자책은요 바로 구매 가능하니까 링크 참조하세요. 1년 365일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맨사 스터디 유튜브 라이브 TV에서 매일 밤 무료로 진행됩니다. 꼭 함께 해보시기를 완전 강추 드립니다. 네, 1099회 로또 당첨번호 잘 찾기 위한 적용 회차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깔끔하게 6회차입니다. 1098회, 1097회, 1096회, 1095회, 1094회, 1093회 6회차 적용회차 내에 있는 당첨번호들, 보너스 번호들의 짝꿍수 패턴 흐름 보면서 당첨번호 제대로 잘 찾아보자고요. 1099회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잘 찾기 위한 집중 적용회차 체크합니다. 우리 베이스캠프죠. 맨사 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 2, 3 체크합니다. 초이스 1입니다. 전전전회차 1096회 집중분석 체크, 6회차 1093회 집중분석 체크, 전회차 1098회 집중분석 체크, 맨사 초이스 2입니다. 네, 1099회 홀수회차, 홀수회차, 홀수회차 연결고리, 1097회, 1095회, 1093회 홀수회차 연결고리 집중분석 체크, 맨사 초이스 3입니다. 맨사 노트반에 3가지 시그니처 번호이자 시그널 번호인 23번, 15번, 31번이 있으면 집중분석 체크인데요. 1098회 보너스 번호 15번 집중분석 체크, 1096회 23번 집중분석 체크, 1094회 15번 집중분석 체크. 네, 하나를 지금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23번, 15번이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나옵니다. 체크 활용하세요. 맨사 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 2, 3의 1 플러스입니다. 원수와 거울수, 거울수, 원수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집중분석 체크인데요. 1096회 12번과 보너스 번호 34번 집중분석 체크, 1095회 34번 보너스 번호 12번 집중분석 체크, 1094회 6번과 40번 집중분석 체크.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로열 패밀리 6형제 사촌 6형제가 계속 원수 거울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핫한 3형제와 막내 3형제에서 원수 거울수 이제 곧 나옵니다. 준비하시고 경우에서와 분산 투자로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체크한 맨사 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 2, 3, 자, 6회차 적용회차 내에 있는 싹쓰리 2월수, 깐부 2월수, 2월수 패턴 흐름 보면서 운대를 다 했으면 쉭 버리고, 운대를 다하지 않았으면 교집합 시그널로 경우의 수와 분산 투자로 6개 한 줄로 잘 세워서 로또 1등 당첨, 네, 꼭꼭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99회 로또 1등 당첨 잘 찾기 위한 우리의 핵심 맨사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합니다. 우리 맨사 패밀리 분들께선 꼭 끝까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최종 마킹하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신 후에 감을 잡고 네, 최종 수조합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핵심인 맨사 곧 나올 당첨번호 1순위, 2순위 전략 역시 꼼꼼하게 체크했거든요. 잠시 후에 요거 체크 활용 잘 해보자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1099회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잘 찾기 위한 맨사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합니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널 때, 아, 은하철도 999가 생각나는 1099회. 야, 로또 1000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1099회 왔고요. 2023년 내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1099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의 주력 메뉴인 노림수 전략에도 10회차를 기준으로 네, 번호 때는 한 두 번에서 세 번 나오는데, 자, 이번이 10회차 기준의 마지막 1099회입니다. 보너스 같은 1100회, 2023년 마지막 도전은 잠시 접어두시고요. 1099회 집중합시다. 자, 이번 주 과연 번호대와 멸번호대가 나올 것인가? 자,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 지금 네, 세 개 기준은 다 채웠습니다. 1091에 24번, 23번, 28번, 20번. 우와, 20번대에서 세 개가 아니라 네 개가 나왔어요. 1096회 19번, 16번, 12번, 10번대 나왔고요. 1097회 연달아서 34번, 37번, 33번, 35번. 우와, 30번대에서 번호대가 세 개가 아니라 네 개가 나와서, 자, 일단은요, 10회차를 기준으로 세 개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많이 나올 때는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까지 나오고요. 1099회부터 이제 조만간 단번대 번호대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40번대 번호대도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번호대를 노림수 전략으로 로또 1등 당첨에 도전하는 거 아주 칭찬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814만 분의 1의 로또 1등 당첨 확률을 뚫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각자의 전략으로 철저하게 노림수 전략으로 가야지만 네, 승산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1099의 0끝도 역시 노림수 전략입니다. 0끝이 계속 나오다가 네, 멈칫 하고 있습니다. 자, 0끝 중에서는요, 지금 네, 그렇죠, 30번도 나왔고 40번도 나왔고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로또는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0끝은 20번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고요. 또 다른 0끝 10번, 그렇죠, 막내 삼형제 10번과 36번, 36번과 10번, 얘네들이 어떻게 모습을 드러낼지도 궁금합니다. 자, 지금 노림수 전략에 원수, 거울수, 로열 패밀리 6형제, 사촌 6형제가 장악을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 이제 막내 삼형제와 핫한 삼형제가 원수, 거울수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이것도 준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로또 1등 당첨 수동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집중과 관찰인데요. 1098회부터 1093회 6회차 적용회차 내에 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당첨 번호 패턴과 흐름에서도 단번대가 빠져 있고요. 1098회, 1097회 공통적으로 단번대가 빠져 있습니다. 아, 물론 1098회 30번대도 멸했고 1097회 20번대도 멸했습니다. 자, 이렇게 로또는 절대로 우연히 당첨번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 네, 활용해야 되겠죠. 1099의 끝물입니다. 우리 늘 얘기하지만 대진운이 좋아야 됩니다. 대진운이 좋아야지 우리가 1년 365일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하루도 쉬지 않고 멘사 스터디를 하는 보람이 있는 거거든요. 로또도 약점이 있습니다. 네, 늘 제가 얘기하는 10번 중에 한 번입니다. 네, 많아야 두 번이에요. 자, 9번, 8번 단무지 먹는 한이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수접하거나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리 낚시를 잘하는 낚시꾼도요, 네, 프로 낚시 조사도요, 네, 매번 낚싯대를 던질 때마다 대어를 낚지는 않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물대를 기다리고, 네, 그리고 밑밥도 치고, 대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도요, 대어 당첨번호 6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자, 우리 날짜 시의성이 이번에 걸릴까요? 1098회 때는 희한하게 양력 12월 16일 네, 12번, 16번 당첨번호로 나왔는데, 자, 과학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조합 방식에 네, 날짜 시의성 넣습니다. 자, 이번 주 양력 12월 23일이고요. 음력 11월 11일입니다.
무슨 빼빼로데이도 아니고 네, 11일입니다. 자, 이렇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11번, 23번 큰형님도 조만간 또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데 큰형님이 안 나오면 23번의 왼쪽 이웃수 22번이 네, 관심사이고요. 네, 22번의 짝꿍수 4개 중에 두 번째 번호, 그래요, 원수, 첫 번째, 세 번째 거울수, 뭐 이런 식으로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요. 12월이군요. 12월. 아, 진짜 환장합니다. 34번, 12번이 무슨 연결고리의 끝판왕 같습니다. 와, 끝나지 않는 연결고리 1095회부터 34번, 12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로열 패밀리 6형제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 또 다른 로열 패밀리 6형제 39번이라든가 네. 31번이라든가 자 누구를 부르고 있다라는 끌림수 같은 느낌도 듭니다. 요거 경우에서와 분산 투자에 잘 체크해 보고요. 자 우리 일요일만 체크하는 곧 나올 당첨번호 12개 자 요거 유심히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잠깐 멈칫하고 있지만 우르르르 대방출이 될 확률이 높은 일요일만 체크하는 맨사 곧 나올 당첨번호 12개 잘 체크하고요. 자 그리고 EP.10 공식 아시죠? 우리 유튜브 라이브 TV 3분 꿀팁 정보 EP.10 영상 보시게 되면요. 13개 번호가 서로를 강렬하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물론 맨사 전략 노트에도 내용은 나와 있고요. 자 요 맨사 EP.10 공식에서도 총 6개 원수 번호가 이제 곧 나올 예정이니까 자 요것도 활용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싹쓸이 2월수가 지금 6회차 적용회차 내에 43번, 40번, 34번, 12번 총 4개입니다. 수요특집, 목요특집 요거 잘 체크해보시면 네, 운대를 다하지 않은 번호 당첨번호로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2월수가 지금 6개입니다. 14번, 15번, 16번, 22번, 35번, 41번 자 이 번호들은 똑같은 숫자 하나 더 1099에 나오면 싹쓸이 2월수로 등극하기 때문에 아 얘네들은요 욕망이 있어요. 네 유심히 보세요. 숫자들 6개 얘네들도 활용은 잘 해봐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그 6개 거울수 중에 아 자꾸 눈에 밟히는 숫자들이 있다는 것도 네 안 비밀입니다. 빠밤. 자 그럼 이제 한번 체크해 볼까요? 1099회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잘 찾기 위한 맨사 곧 나올 당첨번호 1순위 2순위 전략 지금부터 체크하는데요.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맨사 미친척 수조합 1순위 2순위 전략도 체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이게 로또가 진짜 원수 아니면 거울수 원수 아니면 양옆이웃수 거울수 아니면 거울수의 양옆이웃수 이런 식으로 딱 요 안에서만 장난질을 칩니다. 예를 든다면 25번이 나와야 되는데 1098에 24번이 나오질 않나 네, 17번이 나와야 되는데 16번이 나오질 않나 5번이 나와야 되는데 거울수 41번이 나오질 않나 네, 2번이 나와야 되는데 2번에 거울수 44번에 왼쪽 이웃수 43번이 나오지를 않나 25번이 나와야 되는데 거울수 21번이 나오지를 않나 11번이 나와야 되는데 이웃수 12번이 나오지를 않나 31번이 나와야 되는데 보너스 번호 15번이 나오질 않나 자 교묘하게 피해가죠. 로또 너 얘가 절대로 좋은 숫자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네 맨사 곧 나올 당첨번호 1순위 2순위 전략 자 1099에 잘 체크 활용하면서 대진운이 좋으면 여기서 당첨번호 다 나옵니다. 꼭지점 1개 2개 3개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진운이 안 좋으면 자 맨사 곧 나올 당첨번호 1순위 2순위 전략에 양옆 이웃수들 네 거울수들 한번 유심히 보면서 네 경우에서와 분산 투자로 요거 나는 끌림수가 강하다라고 하면 활용하세요. 그게 맨사 미친척 수조합 1순위 2순위 전략이 될 겁니다. 이제 요거 따로 체크는 안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네, 네 로또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다 활용한다고 해서 네 도대체 뭐지? 라는 분들이 많아서 어차피
어차피 로또는 10번 중에 한 번이나 두 번입니다. 네, 나에게 맞는 회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맨사 곧 나올 당첨번호 1순위, 2순위 전략 이번에 대진운이 좋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체크합니다. 맨사 곧 나올 당첨번호 1순위, 2순위 전략 단번대 1순위입니다. 2번, 5번 단번대 2순위입니다. 7번, 9번 10번대 1순위입니다. 13번, 18번 10번대 2순위입니다. 11번, 10번 20번대 1순위입니다. 20번, 27번 20번대 2순위입니다. 25번, 22번 30번대 1순위입니다. 39번, 31번 30번대 2순위입니다. 38번, 36번, 40번대 1순위입니다. 42번, 45번, 40번대 2순위입니다. 40번, 44번. 자, 맨사 곧 나올 당첨번호 1순위, 2순위 전략 양옆이웃수, 거울수 요거 네, 또 다른 수조합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요? 맨사 미친척 수조합 1순위, 2순위 전략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마음으로 구독 중인지 꼭 좀 체크해 주시고요. 네,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 중 잘 좀 체크해 주세요. 아,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끝까지 잘 체크해 주세요. 맨사 전략 노트 이제 꼭 갖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com 신청하시면 우체국 이길 특급 빠른 등기로 맨사 전략 노트 잘 보내드립니다. 아, 맨사 전략 노트 교보문고 전자책 바로 구매 가능하니까 링크 참조하세요. 1년 365일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유튜브 라이브 TV에서 매일 밤 무료로 진행됩니다. 꼭 함께 해보시기를 완전 강추 드립니다. 1099회 이제 드디어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1099회가 왔군요. 아, 집중합시다. 네, 그래요. 어렵습니다. 인생도 선택이듯이 로또도 선택입니다. 그래, 결정했어. 나는 전공법 맨사 곧 나올 당첨번호 1순위, 2순위 전략으로 갈 건지 아니면 고 양옆이웃수 거울수를 체크하는 맨사 미친척 수조합 전략 이걸로 갈지. 자, 이번 주부터는요 맨사 곧 나올 당첨번호 1순위, 2순위 전략에 다시 한번 집중합니다. 네, 꼭지점 한 개, 두 개, 세 개도 여기서 로또가 장난질을 치지 않으면 다 나오거든요. 수요특집 정통공격법, 목요특집 변칙전략 요거 다시 한번 보면서 감을 잡고 금요특집 최종수조합 하면서 요거 체크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요 로또는요 절대로 눈으로 마킹하지 마세요. 머리로 마킹하지 마세요. 자, 직접 적고요 그리고 나서 마킹지에 옮기는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TV에 그래요 로또 1등 당첨되는 영상, 부자되는 영상, 자, 타임체크 네 하시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고민한 후에 적은 걸 다시 네 옮겨 적는 겁니다. 어디에요? 마킹지에요. 자, 그리고 우리의 최종 수조합 핵심 전략인 맨사 조류 5남매 전략 5천원 세트 수조합 전략만큼은 꾸준히 루틴 습관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맨사 조류 5남매 전략 네 5천원 세트 수조합 전략 1조 원수, 2조 거울수, 3조 양옆이웃수 중에 하나, 4조, 1조, 2조, 3조를 잘 체크하면서 네, 그리고 믹스앤콜라보에서 4조, 마지막 5조가 카운터펀치 마지막 한방입니다. 1조, 2조, 3조, 4조를 지그시 보면서 네, 내가 최종 선택할 번호들 5조의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 겁니다. 5조에서 네, 당첨번호 1등 많이 나옵니다. 맨사 조류 5남매 전략 5천원 세트 수조합 전략 꼭 활용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로또 알고리즘 통계 분석 실전 스터디 프로그램 맨사 스터디는 늘 든든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 아자아자 파이팅! 늘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